네, 한동훈 장관 오늘 대정부 질문을 맞아서 국회를 찾았습니다. 자, 자신의 발언이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던 윤관석, 이성만 의원. 이 두 부분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쳤다. 이런 민주당 주장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,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면 좋겠다. 이렇게 맞받았는데요.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야당은 법무장관의 이른바 20명 발언에서 자극을 받아서 부결이 됐다.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? 모욕감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.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게다가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가 있지 않습니까?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지적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을 못 찾겠던데요. 제 말이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의원님들은 뭐 라디오 방송에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.